어느 정도 녹아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거의 다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 네, 지금은 다 녹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뭐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뭐 팀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제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적응이 된 것 같고 이제 좀 더 이제 팀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더 좀 잘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은 어느 정도 가까워지신가요? 감독님이랑은 좀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지는데 아니 근데 감독님이 좀 많이 사실 선수들한테 많이 다가오는 편이시긴 하거든요. 좀 다가오는 편이셔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편하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무서운 것도 있고 하는데 다가오는 방법이 좀 뭐 여러 방면으로 다가오시긴 하는데 네. 무섭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떨 때 가끔씩 또 한 번씩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스타일도 다 파악이 됐나요 그러면? 아니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직도 파악 중이고요 어렵습니다. 코트 안팎에서 좀 다르죠? 다르시죠. 다르시죠. 팀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또 예능으로 나갔잖아요. 네.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아니 뭐 이제 이적하고 처음에 와서 이제 뭐 팀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새로운 이제 이적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고요. 그냥 뭐 잠깐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아니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사실은 막 애청할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LG 구단이 나오는 건 알았는데 막 그렇게 챙겨보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지 몰랐는데 계속 끝까지 촬영한다고 해서. 근데 사실 뭐 그냥 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참. 근데 또 다들 시청자분들이 팬들이 다 좋아해 주셔서 엄청 재밌었고 그 덕에 사실 올스타전도 그니까요 그 덕에 뽑혀보죠 그렇죠. 인기를 조금 실감하시나요? 그 이후로? 사실 뭐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는 사실 잘 모르고요 농구장에 들어가면은 어웨이 같은 데 홈 아니고 어웨이 같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어웨이인데도 불구하고 팀들 참 뭐 팬들이 워낙 많이 와주시네요. 그런 분들 진짜 많이 실감하죠. 그거는 저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실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동량 선수도 그때 리더부터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아니 뭐 주목을 많이. 아니 뭐 물론 뭐 이런 플랜카드나 이런 유니폼 입고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LG 와서 많이들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올 시즌이 조금 특별하죠. 특별하죠. 거의 뭐 농구 인생 중에서 거의 통틀어서 제일 특별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스타전 이번에 또 네. 나갔다 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나간다고 했었는데 사실 처음 그 후보에 오른 거 자체도 좀 어색했거든요. 사실 네. 뭐 어색했는데 막 이제 사실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제가 뭐 순위가 이런 걸 잘 챙겨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주변에서 이제 워낙 아무래도 올스타전 같은 경우는 인기도 많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너가 지금 이 정도가 뭐 인기가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실감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근데 너무 되게 사실 좀 긴장도 됐고요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죠 다들 뭐가 제일 좋은 게 많아요? 아무래도 뭐 아니 뭐 다들 이제 각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신기했고요 가서 뭐 이것저것 각종 행사들도 많았고 그런 거 재밌게 잘 즐기다 온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이 좀 특별하다고 했는데 좀 그동안 처음에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데뷔 전에 커리어 하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후에 조금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뭐 팀 내 그 뎁스가 아무리 두꺼워도 제가 개인적으로 더 잘했으면 코트에서 많이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건데 제가 좀 스스로 많이 좀 위축돼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그 모든 팀들 식스맨들의 고충을 제가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가 늘 식스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버티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팀에서 뭐 양동근 선수나 함지훈 선수나 같이 오래 같이 있었던 형들이 주축이기도 하고
그 형들이 하고 뭐 개인적으로 오래 있어서 친한 것도 있고 해서 형들이 뭐 이제 사실 동근이 형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시간을 오래 지내면서 이제 중고참이 되고 이제 되다 보니까 코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생각하는 현주엽 감독을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감독? 사실 그 코트 위에서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무섭고요. 무섭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하고 또 되게 디테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 시간에는 엄청 엄격하세요. 되게 수비나 이런 부분 실수 하나하나 엄청 사실 다 세세하게 다 지적하시는 스타일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수를 하시면 엄청 많이 혼내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좀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집중력을 요하셔서 좀 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훈련할 때도 그렇고 코트에서 되게 화도 많으시고 되게 엄격하세요. 되게. 경기를 진짜 정말 많이 뛰고 있잖아요. 네. 뛰니까 좀 달라진 점 누가 있을지. 뭐 일단 이제 시합을 좀 출전 시간이 많이 늘면서 농구에 대한 자신감도 좀 많이 붙고요. 그리고 또 시합마다 그 재미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즐기고 해야 되는 더 즐기고 잘해야 되는데 사실 팀이 좀 뭐 저희 팀이 요즘 이번 시즌에 1점 차 이렇게 진 게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좀 더 집중했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그래서 지금 더 순위 싸움을 더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죠. 좀 순위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많죠. 지금 많죠. 초반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그런 이제 한 끗 차에서 갈리는 게임을 좀 잡았으면 지금 좀 더 6강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번에 사장님 기능 전화기 나가고 나서 그 전에도 원래 별명이 있었나? 꽃동냥이라는 별명? 아니 없었죠. 거기 생긴 거죠? 네 생긴 거죠.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그런 별명이 생겼겠어요. 외모적으로 인정하세요? 아, 인정. 아, 왜냐면 저희 팀에 되게 잘생긴 병현이 형도 대표적으로 강병현 선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박병훈 선수, 김시래 선수 다들 잘생긴 선수들이 많죠. 정희재 선수 많잖아요. 지금 강병훈 선수 빼고 다른 선수들 얘기할 때 약간 진심이 하나도 안 섞여. 아니야. 저는 이제 뭐 87년생 이제 아저씨라 가지고 그러지. 아저씨라 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 관심 관심이 없어. 저 사실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외모나 뭐 외형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샤방샤방 하세요. 팀 내 외모 서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당나귀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네. 병현이 형이 일단 사실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이제 나야 2위가 이제 2위를 굳이 뽑으라 기대된다 2위 덕분에 타겠습니다. 아 나야? 나 덕분에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별로 진심이 안 묻어났어요. 강병현 선수 빼고는 팬들도 되게 많이 늘었죠. 엄청 잘생겼다고 오빠 부대 뭐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원래 LG 자체가 농구에 대한 그 인기가 되게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선수이기도 하니까 더 반겨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샷을 더 많이 실감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아저씨라고 아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34살입니다. 34시면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 애들도 맨날 형한테 형 이제 34시라고 이제 나이 많다고 그래요. 맨날 애들이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애들이. 제가 그 SNS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요즘에 대한 뭐 애들 그런 약간 요즘 인싸충이 아니라서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몰라가지고 만반잘 부가 뭔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제가 전혀 몰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알아야지 지금. 그런 거 전혀 몰라.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내가 볼 때 병현이 형도 몰라요. 병현이 형, 성민이 형 아예 모르고. 아니 이제 그분들은 또 가정도 꾸리셨고요.
김동현 선수가 처음에 이제 농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 처음에 제가 운동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되게 늦게 했는데? 엄청 늦게 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지금 제가 다녔던 동아고등학교에서 스카웃이 왔는데, 스카웃이 제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계기가, 일령이 형 아버님, 그때는 일령이 형이 저랑 이제 같이, 지금보다 두 살인가? 아, 두 살 많으시니까,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동아고를 다니고 계셨는데, 일령이 형 아버님께서 그때는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정현태 씨가 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체육 선생님이 계셨을 때 저희 고모부도 같은 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몰랐는데 이제 그 당시에 동아고등학교에서 이제 동아고등학교 그 코치님이 주변에 키 큰 애를 좀 찾는다. 이걸 체육 선생님 일령이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나 봐요. 근데 그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키 큰 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고모부가 이 조카가 이렇게 키 큰 애가 있나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 돼가지고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죠. 진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시작이 늦겠죠. 저는 그 전에 뭐 길거리 농구도 안 했었고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아 정말 아무도 안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운동부도 뭐 학교에 역도부 하나 있고 없었고 그냥 운동을 좋아하긴 했는데 뭐 제가 찾아가고 이런 일반 학생이었어요. 근데 피지컬이 남달라서 키가 엄청 컸어요. 키가 중학교 한 190? 3학년 때. 중학교 때? 네 중학교 3학년 때 19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데 엄청 말랐었거든요. 다 말랐었겠죠. 좀 피지컬을 DNA적으로 좋은 아니죠. 아니요. 부모님들도 별로 크신 편이 아니고 저만 유독 집에서 제 동생도 한 60, 한 7? 여동생인데 크네요. 큰 편은 아니죠. 그냥 큰 편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저는 70. 그러니까요. 거의 남자로 치면 거의 저만한 거 아니야? 여자로 치면 거의 저만한 거 아니야? 남자로 치면 거의 저만한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무슨 거 아니야? 167이 안 크대. 이게 몸 망언이야. 근데 늦게 시작했던 만큼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몸이 좀 약했어서 운동을 이제 하긴 했는데 몸이 약했어요? 네 몸 좀 말랐어가지고 이제 뭐 아무래도 몸싸움이 심한 운동이니까 제가 시작하고 엄청 막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거의 뭐 고등학교 때 시작하자마자 한 1년 거의 다쳤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아파가지고 뭐 활력으로 아프고 하기 쉬웠겠다. 하기 쉬워. 근데 그때는 이제 시작할 때 이거 할 거면은 이제 집에서도 할 거면은 이제 제대로 하라고 해서 좀 참고 했는데 뭐 참다 보니까 여기까지 참다 보니까 제일 막 그만두고 싶었던 때는 아니 사실은 어릴 때는 그 이제 모든 선수들의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의 꿈이 다 이제 프로 선수가 되거나 국가 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니까 그 꿈을 쫓고 다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에 와서 한계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좌절감이 더 크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나이 들어서 계속 이제 식스맨으로 있고 내 자리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20대 후반 때 더 그런 걸 아 진짜 그만둬야 돼 그런 감정을 진짜 많이 느꼈고 실제로 뭐 면담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진짜로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다치기도 하고 막 좀 하려고 하면 다치고 또 하려고 하면 다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스스로 계속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계속 무너지지 말고 그래도 기회가 한 번 오겠지 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기회가 왔네요. 감사하죠. 동네가 감사하죠. 그 지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스스로 좀 극복을 한 건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에 도움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 그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는 아예 한 번도 한 적 없고 제가 그렇게 한 스타일도 아니고 첫째죠? 네. 첫째라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사실 이제 친구들한테도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하지만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상세히 이제 속내들을 다 얘기하진 않고요. 혼자서 좀 많이 끙끙 앓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팀 동료들이나 그때 당시에 동료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좀 알아줘서 좀 많이 힘이 된 것도 있고 그냥 스스로 이제 힘들 때 좀 이제 무너지지 말자 계속 혼자서 계속 버티고 했던 게
그런 게 아닌데 멘탈이 정신력이 좀 아니죠. 그런 게 버티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이제 단단해. 네, 단단해지는 거죠. 조금씩 올해는 자기 스스로 본인에 대한 기대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제 뭐 후반기이기도 한데 지금 아직 순위 싸움에 있어가지고 좀 치열하잖아요. 저희도 아직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시합 때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팀 전체적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은 그런 게 좋겠고 그리고 팀에서 저한테 바라는 게 막 화려한 거 이런 거보다 몸싸움 열심히 해주고 리바운드 해주고 좀 더 이제 수비적으로 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시합에 임하고 있죠. 감독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잘 적응 못하고 했을 때 아마 실망이 되게 많이 크셨을 거예요. 왜냐면 필요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부응을 못하니까 실망이 되게 크셨을 텐데 그래도 믿고 좀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감독님이 원하시는 걸 잘 실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더 노력해서 앞 시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들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어난 김동량 선수를 좋아하고 네.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한테는요? 뭐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어떤 선수인지 뭐 이 선수가 뭘 잘하고 뭘 어디에 있는 선수인지 잘 몰랐던 팬들이 많으셨을 텐데 올해 뭐 이적하면서 인기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코트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생겨가지고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제가 다 또 제가 팬들한테 더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스타일이요? 아니 뭐 살갑게 막 이렇게 막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되게 이상하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아직 시즌이 기니까 좀 남은 게임도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농구 인생에서 뭐 해보고 싶은 거나 기억되고 싶은 거 그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뭐 올 시즌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기는 게임보다 진 게임이 좀 더 많잖아요. 네. 지니까 너무 화나더라고요. 지고 아쉽게 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짜 감독님도 원하시는 게 진짜 근성 있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팬들이나 이제 모든 그런 팬들이나 다른 선수들한테도 아, 이 선수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고 정말 진짜 근성 있게 하는 선수고 이런 걸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요.